경기도 안성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다는 제보. 엄청난 게 있어가지고요. 그냥 거대하고 엄청나고. 아니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길래? 높이는요 제 키보다 뭐 세네 배 되고요. 아유 그냥 4~5m. 거인이다. 4m나 되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있다는 곳은 바로 이 집. 더욱 놀라운다. 지금도 엄청 크고 있습니다. 뭐가 지금도 크고 있다고요? 네네네.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인데. 멋있네요, 나무는. 제작진 일단 집 안으로 돌려. 그러니까 뭐 물건이에요. 뭐가 이렇게 터진다니까. 살아있는 걸 수도 있어요. 네. 계세요. 저 안에 있다는 거죠? 안녕하세요. 네네. 뭐가 엄청나게 큰 게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요. 아 있긴 있는데 왜요? 그럼 좀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. 곤란한데. 직접 왜요? 집안에 뭔가 있긴 있는 모양. 왜요? 아 놀래셔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면은. 어? 누가 그걸 저 책임지겠어요? 저희 PD분들이 심장이 갑니다. 제작진 놀래 자빠질까봐 걱정하는 주인공은 또 처음인디. 아 저희가 놀래는 게 저희 일이에요. 다치지 않겠다는 약속 속에 들어간 집안. 저거 표정 보세요. 광경은? 저거 와 저거 매주 놀라고 있거든요. 저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. 세상에 이런 집. 아니 세상에 이런 집이. 집 안에 저렇게 큰 나뭇가지들이 나무.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 건 바로 나무. 조각품도 아닌 온전한 나무 한 그루 그 자체. 와. 집 안에 나무가 도대체 몇 그루나 있는 건지. 이거 진짜 놀랄만 하네요. 영화 속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같은데. 안 내린 것 같은데. 이파리도 없고.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? 아 그렇죠. 여기서 생활하죠. 아니 산에서야 할 나무들이 집안을 뜨거니 차지하고 있으니. 아니 근데 거실에 나무가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인지 네. 숲속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. 무슨 공룡 화석 같기도 하고. 누가 봐도 정글. 예, 네, 누가 봐도 정글이라고 그러지. 이게 어떻게 가정집이라고 봅니까? 누가 봐도. 아 여기도 있어요? 방에까지 있어요. 아, 인테리어 컨셉 한번 독특합니다 그랴. 와. 거실은 물론 집안 곳곳 나무가 없는 곳이었다. 산의 네, 그 공기와 모든 자연 환경을 거실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옮겨놨습니다. 산을. 아~ 산을 본떠 집안을 꾸몄다는 말씀인데, 근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한 가지. 어떻게 들은 거예요 이걸? 아 들은 수가 다 있죠.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요. 조립? 조립이요? 안에서? 네. 아니, 맞아요. 나무가 무슨 로봇입니까? 조립해.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지를 똑 대는 아저씨. 집안에서 조립. 철근으로 가지끼리 연결되도록 만들었다는데. 튼튼하지 않으면 중량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죠. 아 무게가 좀 나가니까요. 예. 네, 그리고 또 한쪽에만 너무 많이 달으면 이게 이렇게 넘어져요. 어휴 다치죠. 좌우 균형과 무게를 계산해서 어머. 가지를 꽂아 나가는 방식이라고. 분해. 큰 뼈대와 다양한 가지들이 모여서 한 그루의 나무가 탄생한다. 이게 방울 자체가 송진, 송진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달리거든. 하나하나 가지와 방울을 이어나가다 보니 뻗어나가는 모양이 천장을 금방이라도 뚫을 기세. 얼마나 거대한지 직접 재보니 그 높이는 무려 4m 육박. 더 크게 만들고 싶어도 지붕이 딱 막혀가지고 지붕만 안 막혔다면 계속 올라갈 건데. 4m나 되는 나무들 사이에서 아저씨는 늘 나무 키우기 산매경이다. 멋있지? 바로 이 맛으로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야. 예? 벌써 한 40cm 커버렸잖아. 근데 나무가 커질수록 조금 고달퍼지는 사람이 있었으니. 여보. 네. 아 이거 좀 치워야지. 나도 이거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있는데.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요? 저희 안에 와서 혼났어요. 아, 네. 혼나고 계시네요 지금. 그럼요. 아이고, 맨날 이렇게 들어만 놓고 친구들도 날 보고만 지랄이고 건강해져서 기쁘다. 이 정글 같은 집에 같다. 안주인은 기질을 멈출 날이 없다고. 하루도 안 빼놓으세요. 하루도 한시도 잠잘 때만 빼놓고 매일 나무에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만드셔야 되나 이거밖에 생각 안 하셔요. 또 뭘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?
이게 제대로 박혀있나?